호박에서 4번 한 줄로 요약하면 내용 요약 1번 시간의 영향을 생각할 때 시간만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 2번 시기상조의 것이 발생하게 하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진작에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될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상천 축제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추운 겨울이라는 시간이 돼야만 이행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너무 추워. 그러니까 좀 가을에 약간 선선할 때 산책은 축제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얼음을 얼리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3번. 젊은이들도 30살이나 할수 있는 일을 19에 시도함으로써 힘을 남용할 수 있는데, 시간은 이때에도 값비싼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일부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요? 자, anticipate, 예견하다. forecast, 예측하다. fulfill. 이행하다. 유저로. 우리들도 먹자. 그 다음에 이제 unslaked line. 아, 인이 아니라 라임인데. 아, 철자가 미스팅이 많네요. 자, withdraw away, 그대로 좋다. start from ing 그러면 너무 좋다. 연결사 was a sign 알지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선행사가 없으며 것이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 By trying to do at 19, 19살에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뭐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가 30살이 되어서야 쉽게 할수 있는 것을 19살에 시도함으로써 이런 얘기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30살이 되면은 예를 들은 거야, 이거 이제.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거지만 30살이 되면은 누가 결혼한다고 막 하려고 할때 마음에 든 여자만 있으면 결혼을 할수 있어요. 19살이 되면은 내가 마음에 든 여자 있다고 결혼하려고 하면 30살은 쉽게 할수 있는 게 19살에 쉽게 되냐고, 그게. 어지간한 부잣집 아들이 아닌 이상이야. 예를 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지. 30살 된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 19살에 낳아. 그 자기 삶이 묶이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20대를 아이를 키우느라고 다 소진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의 그 영향을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2번, 목적어 자리라고 아니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 이해되지요? 인간은 대디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There is no worse or stricter, unusual than time. 시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엄격한 고리대금 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비껴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이자를, 아주 값비싼 이자를 물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자, 비교 강조하는 건 이제 알고 있지, 그치? Even much far, still a lot 있는 거 알지? You'll have to pay a rate of interest, 이자인데 이자, interest, 또 오타 나왔네. Much higher than any, 이것도 뭐야? 아이, 참나. 머치 하이어 된 애니 유저로 우드 리콰이어 애니입니다. 애니. 자, 당신은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뭐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고리 대금 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큰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시간을 벗어나려면. 사역동사 나왔죠? It is possible, 가능하다. 뭐가? 나무가
burst forth in tulip. 갑자기 나뭇잎 잎사귀를 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환경을 갑자기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자연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대가가 들어간다. 오늘 보니까 더 인터레스트 이자인데, he'll have to pay. 그가 갚아야 할 이자지. 갚아야 한다 뒤에 안 나왔어요, 목적어. 그래서 he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고, 그가 갚아야 할그 이자는 comes out of the strength of his later years. 그의 노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년의 힘에서. 그러니까 미리 힘을 다 쏟아버리면 노년의 힘이 없을 때, 그거 감당 못해요. 이자 감당 못해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그에게 자기 목을 조이는 대가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럼 본문 가볼까요? Compel time to give money in advance. 그랬습니다. Compel은 강요하는 건데, 아니, 어디다 대고 시간에게 강요를 해? 미리 돈을 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시간이요, 빨리 땡겨서 우리한테 돈 벌게 해달라. 3천원 축제해야 되니까, 가을에. 강요한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이자를 내게 된다 이거죠. When anticipating the effect of time, 시간의 영향 또는 효과 또는 결과를 예상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것이 what인데 그것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영향이 생기면 안 된다. 시간은 시간대로 있어야지. 시간을 땡기거나 해가지고 그 땡기는 것에 영향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By demanding the immediate performance of promises which time alone can fulfill. 자. 시간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랬지. 수행하다 뒤에 목적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자, 시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은 겨울이 돼야지 찬바람을 불어다 주는 건데 이건 시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약속의 즉각적인 수행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Man who makes his demand, 자기 요구를 해내는 사람은, 자기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은 대리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자기 요구를 한다는 말은 시간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하는 거. 시간의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보다 더 나쁜, 시간보다 더 엄격한 고리대금업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디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당신이 시간으로 하여금 미리 돈을 주도록 강요한다면, 자, 시간이 미리 돈을 주도록 강요한다는 게 밑에서 몇 번이라고? 자, 추구하는 거죠. 뭘 추구해요? 프리메이처, 미성숙한, 결과. 다시 말해서 시기상조의 결과를 추구한다면, 뭐 이전에, 제 시간이 되기 이전에, 미성숙한 결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결과를 추구한다면,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you will have to pay a rate of interest. 이자를 내야 되는데, much higher than 이하보다 훨씬 더큰 이자를 내야 돼요.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할 만한 것보다 훨씬 더큰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it is possible, 가능하긴 해요. 어떤 나무가 force into leaf, 나뭇잎을 갑자기 생겨나게 하는 것 가능하긴 합니다. 꽃이 피게 하고, 심지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Within a few days,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함으로써, my application, 적용을 함으로써, 뭘 적용을 해요? Unslaked lime and artificial heat. 생석회, 그리고 인공 열을 적용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 데드 그 다음에 그 나무는 will withered away 시들어 죽게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지요? 우리 병아리도 마찬가지야. 병아리도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빨리 병아리가 나오게 하려고, 막 자기가 깨져. 죽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수행할 수 있는 약속된 결과, 약속된 어떤 과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young man may abuse his strength. 젊은이는 자기의 힘을 남용할 수 있대. 그것도 불과 몇 주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가 서른 살에 쉽게 할수 있는 것을 열아홉 살에 하려고 애를 씀으로써 가능할 수 있대. 그리고 나면 시간은 어쩌면 그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출금을 제 줄지도 몰라요. 그 시간은 그가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 시간을 갖고 이 시간아 나한테 대출해줘갖고 내가 빨리 결과를 갖게 해줘. 그럼 대출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자 어떤 이자냐면 he will have to pay 그가 지불해야 될그 이자는 comes out of strength his later years 그의 노년기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됐지요? 실제로 it is part of his very right itself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리는 매우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이렇게 쓰이는 거야. 자, 베리굿 그럴 때 베리는 매우 이런 말이지. 근데 베리가 명사 앞에 쓰일 때는 바로 그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의 일부인 겁니다. 자, 생명 자체의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앞당겨 쓰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존재 양태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 이해 됐죠? 너무 서두르면 안 좋다. 너무 늦어도 안 좋다. 시간과 함께 손에 손잡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